솔직히 을질 맞지. 꼬우면 니들이 퍼블리싱 하던가 개발을 하던가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야, 전기 니네가 만들었어. 한전이 전기 만드는 거 아니지 않냐? 우리도 거래소에서 사다 파는데 퍼블리싱이나 큰 틀에서 비슷한 거 하는 회사인데 같은 말 아님? 말딸겜 저 정도면 순한 거 아님? 여기는 휘발유 들고 와서 불 지르거나 찾아와서 농성하고 점거하거나 법대로 안 된다고 하면 불친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곳이라 그런가? 이게 강성유저면 민원인은 사람 가죽 쓴 악귀임? 사실 저희 요구사항이라는 게 참 소박합니다. 책임자가 나서서 사과하고 앞으로 문제 안 생길 대책을 간담회에서 논하자. 이 간단한 걸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요구해오고 있는데요. 강성유저 관리? 게임업계는 진짜 강성이 뭔지 맛봐야 아겜돌이들 시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지. 판교의 쌍용차 전설 한번 찍게 해드려야. 저게 강성이라는 놈들은 사회 경험 없냐? 5톤 트럭 3대 분량 쓰레기 싣고 와서 사무실 입구에 버려서 퇴근 못하게 하던가. 나시랑 도끼 모가지에 들이밀어도 감히 강성이라는 표현은 못 쓰는데 우리는. 진짜 낮 정도는 들어줘야 민원인이지. 뭐? 강성유저? 진짜 강성 맛 좀 보여줘? 이 개년들이 진짜 회사 문 앞에서 깃발 흔들고 하루 종일 음악 뷰이 틀고 확성기로 짜렁짜렁 요구사항 말해주는 거 느껴보고 싶나?